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담 마크2는요, 네, 제가 드디어 구해왔습니다. 건담 마크2 220분의 1 사이즈. 네. 얘가 일본에서 힘겹게 물 건너서 왔는데, 짜잔, 열어보시면 이렇게 런너는 두 개가 들어있고, 도색하기 쉽도록 컬러는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HG 이전에 나온 이 모델이다 보니까 얘가 1985년도 그 144분의 1이랑 같은 연도에 나온 제품이라서 사출에 대한 어떤 도색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매뉴얼을 잠깐 볼게요. 매뉴얼은 컬러예요. 네, 컬러고 이렇게 3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표지랑 똑같은 네, 그림이고 34번째 시리즈라고 나와있네요. 여기 보시면 건담 마크2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잘 보이시려나요? 네. 자, 이분이 그 원래 까뮤 비단이 건담 마크2를 타다가 이후에 제트 건담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이 에마신 이 여자분께서 이제 마크2를 조종하게 됩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페인팅 가이드라고 그래서 도색하라고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도색을 하면 이렇게 이쁘게 된다고 하네요. 제가 도색을 안 해봐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자, 접착제는 이비마생 필요 없습니다. 접착제가 필요 없다는 거는 그냥 조립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립을 나중에 해서 또 리뷰를 해드릴 건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아카데미 144분의 1이라고 써져 있던 사실은 220분의 1 사이즈 제품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제품도 접착제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를 카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카데미 칸담이랑 비교를 해보면 박스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아카데미 꽤 크네요. 박스가. 그리고 그림은 사실 이쪽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얘는 좀 네, 좀 그렇죠? 좀 그래요. 열어서 이제 러너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칸담은 흑백이고 얘는 칼라고. 네. 조립되는 그림이 다른지 보면 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그림이 같아요. 그쵸? 네, 다리도 같고. 네, 동일한 그림을 그 일본 매뉴얼이 좀 더 선이 얇은 반면에 이쪽은 조금 선이 굵은 걸 보면 보고 다시 그린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사실 일본어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 아카데미 건담 요 매뉴얼 보고 조립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러너도 제 생각에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가위가 여기 있네요. 비닐을 뜯고 러너를 꺼내서 보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지 다른지. 자, 러너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네요. 자, 일본 쪽은 여기 팔 다리는 동일한데 이쪽은 두 줄은 동일한데 이 라인이 이쪽은 아카데미 쪽은 무장들이 들어있는 일본 쪽으로 봤을 때는 요 녀석이 이쪽에 붙어 있고요. 칼이랑 붙어 있는데 조금씩 구조가 위치가 다르네요.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고요. 네. 뿔 위치도 좀 다릅니다. 완전 똑같진 않네요. 네. 바디 부분도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바디가 잘 보이려나? 네.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이거 이대로 조립을 하면 좀 안 이쁠 것 같아서 당장은 바로 조립을 하진 않더라도 얘를 흰색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하던지 아니면 어디 공방을 가서 부탁을 드리고 하던가 아니면 라카를 사서 어디 구미진 데 가서 뿌려서라도 이렇게 하고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빨개서 만들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요. 두 개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금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르다는 점이 좀 재밌었고요. 네. 아카데믹 이 칸담은 제가 도색이 되면 그때 조립을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바로 조립을 해서 다음 시간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트 건담 썬라이즈 그 스티커가 있네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